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아주 황당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사적 채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해명하라,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금 대통령실 부근에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민정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쇼가 아닌가. 시민단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에 최근에 뭐 채용한 사람들 지인 또는 그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다고 해서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채용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민정도 사적 채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말하자면은 문재인이 경희대학교 후배라고 이 KBS 아나운서 시절에 사적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래서 청와대의 대변인을 한 인물이 바로 고민정이 아닌가. 그래서 대변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줬다. 자, 그러니까 사적으로 따지면은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문재인만 하더라도 김정숙의 이 말하자면은 옷값 논란이 됐을 때 그래 디자이너의 딸을 또 채용해가지고 7급으로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래하고 있는 이 디자이너의 딸을 채용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피켓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단체 운동권들이 다 사적 채용이 아닌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자 장하성 뭐 이렇게 김상조 모두가 다 사적 채용한 사람들이 아닌가.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에. 자 그렇게 사적으로 채용한 사람들을 가득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이게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우선은 이 고민정의 주장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사적 채용이 왜 문제가 주장하는 게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민정은 윤하 무인 윤석열 대통령과 아나 무인을 합친 용어로 글을 올리면서 비판 수위를 올렸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지인 찬스 또는 사적 채용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해당 글은 보도자료 형태로 작성됐고 고민정의 의중이 담겨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사적 채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자 이 책임자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은 오전에 8시경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1시간 동안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자, 고민정은 또 잇따른 사적 채용과 지인 찬서 논란 등으로 정부 인사 기준과 검증에 대한 신뢰 기준이 무너졌다. 대통령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 논란을 자초했던 당사자인 인사비서관과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 등의 사적 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또 모든 논란의 최종 결정권자인 비서실장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고민정의 지력이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시민단체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지고 무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말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공적 채용,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공채로 하란 말인가.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자, 오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총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사수석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행정관들 자 그렇게 시험 봐가지고 공채를 한단 말인가? 예, 그러면 고민정도 시험 봐가지고 대변인이 됐든가?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민정은 매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은 전날에도 윤하 무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원의 당사자인 인사비서관 그리고 등등 해서 자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드러났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 눈앞에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해놓고 자 선택적 답변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때마다 이 논란을 일으켰던 많은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이 고민정은 자, 이게 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라. 고민. 고민정 자체부터가 사적 채용된 청와대 비서, 청와대 대변인 아닌가. 그럼 자기부터 반성을 해야지. 자, 이게 어떻게 공적인 채용을 하는가. 이 시스템을 보면 대선 캠프나 또는 국민의힘 사무처 또는 국회의원 인사추천 그리고 국회 보좌관, 보좌진, 정부 부처 공무원 등등을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선인 비서실에서 자, 이 능력과 신원 검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에 채용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될 수 있는 건 자, 거기가 바로 정무직이기 때문에 자,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고 가장 대통령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뽑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갔을 때 정진상 뭐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을 뽑거나 또는 배모 5급 또는 공무원 이 사람들 계속해서 끌고 가가지고 경기도 지사에 갔던 사람들. 자, 그게 정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고민정은 엉뚱하게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 친척이 있다, 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숙이 뽑았던 사람들, 윤석열 아니 저 문재인이 뽑았던 사람들, 그 많은 이 핵심 그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켓 시위를 들고 비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공채로 뽑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지금 고민정은 이거 가지고 피켓 들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피켓을 들 때 안 들 때나 이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그 상당 부분이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국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도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적 채용이다. 최강욱. 그리고 그 윤건영도 청와대의 이 상황 실장을 했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다. 그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원우도 사적 채용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보면은 자, 이 고민정이 정말 고민을 하지 않고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정이가 움직이면은 회자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고민정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